이번이 태국 여행만 네 번째이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꿀팁들, 그리고 총 경비, 숙소들의 후기, 그리고 여행할 때 가져가면 좋을 아이템들 몇 가지 추천. 거기는 정말 천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꿀팁 나갑니다. 정말 코앞에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일몰뷰 테라스 파라솔 자리 주세요. 이렇게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방콕에서 방금 막 돌아온 키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방콕에서 막 도착을 했어요. 이번 여행을 제 기준 너무너무 알차고 행복하게 했어서 이 생생한 꿀팁과 후기들을 빠르게 공유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번이 태국 여행만 네 번째이고요. 방콕은 세 번째, 파타야는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파타야에서 섬투어도 하고요. 정말 좋은 풀빌라에서 시간도 보내고 방콕에서 맛집 투어도 하고 수상시장 투어까지 굉장히 알차게 4박 6일을 보냈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꿀팁들, 그리고 총 경비, 숙소들의 후기, 그리고 여행할 때 가져가면 좋을 아이템들 몇 가지 추천, 이렇게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4박 6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수요일 출발해서 수목, 금, 토, 일, 일요일 밤 비행기로 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을 다녀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3박 5일이나 4박 6일 정도의 일정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콕 파타야를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 4박 6일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3박 5일 정도의 조금은 짧은 빠듯한 일정이시라면은 저는 방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번 여행이 최소 4박 이상이다, 나는 방콕을 조금 가봤다 하는 분들께는 파타야도 함께 가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태국의 방콕이라는 도시는 저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방콕이라는 도시 안에 가볼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기 때문에 방콕을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3박 5일 또는 4박 6일을 방콕에서만 보내셔도 충분히 알차게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방콕만 세 번째 여행이었어서 최단 이동 거리로 가고 싶은 곳만 탁탁 집어서 1박 2일을 알차게 보냈고요. 나머지 3박은 파타야에서 휴양도 하고 섬투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서 최소 4박 이상 가실 때 파타야를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타야 시내와 방콕 시내가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거든요. 생각보다는 꽤 멀고요. 그리고 택시를 예약을 했을 때 공항에서 파타야 가는데 2인 기준 5만 5천원 정도, 파타야에서 방콕까지 가는데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들어요.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가 많이 든다. 파타야 당일 투어를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했었더라면 파타야의 만족도가 크게 높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이렇게 세 도시를 가본 저로서는 방콕은 완전히 대도시, 이게 시티다, 그 도시도시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치앙마이는 훨씬 더 푸릇푸릇하고 자연자연하고 여유로운 초록초록 이런 느낌이라면, 파타야는 도시였던 곳이긴 한데 조금 낙후되어 있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간 회색도시, 유령도시처럼 사람도 많이 안 보이고 굉장히 도로가 한적한 느낌이었어요. 딱 리조트, 섬투어 여기만 사람이 많고 다른 곳들은 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태국이 너무 좋은데 섬투어도 해보고 싶다, 좋은 숙소에 가서 호캉스도 하고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할 것이다, 그 정도 일정을 소화하시기에는 파타야가 되게 좋은 도시인데요. 파타야 안에서 많은 것을 할 것은 딱히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바로 숙소를 리뷰해볼 건데요. 제가 파타야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타야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이슨 파타야라는 풀빌라를 갔어요. 거기는 정말 천국이에요. 파타야 시내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프라이빗한 풀빌라 숙소이고요. 저는 가든뷰 풀빌라 1박에 50만원 정도 했었어요. 조식 포함이고 해피아워, 칵테일 한 잔씩 무료, 아이스크림도 매일 하나씩 무료입니다. 인피니티 풀 수영장도 따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숙소마다 다 개인 풀장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제가 가봤던 숙소들 중에서 가히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설 자체가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고 있어서 수영장에 벌레가 떠다닌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메이슨 파타야만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플로팅 조식이 있어요. 플로팅 조식은 신청을 따로 하면 5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조식 자체가 뭔가 구생가축이 사진 찍기용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식 식당에 가면 나오는 그 퀄리티가 그대로 와요. 예쁜 사진도 찍고 숙소에서 아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트라서 저는 플로팅 조식도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보증금 디파짓이 5,000바트가 있어요. 하나로 20만원 정도라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40일 후에 들어오고 현금으로 맡겼을 때는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더 자세한 후기들은 인스타에 또 적어두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서 첫날 잠만 자는 숙소로 골랐던 레바나 호텔은 사실 비추라서 그냥 빠르게 소개를 드리면 1박에 34,000원 조식 포함이었어요. 방 자체는 조금 넓은 편인데 복도랑 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조식 같은 경우도 뷔페식이 아닌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이어서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았던 침대도 딱딱했고요. 그렇지만 또 비싼 숙소에 잠만 자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저는 레바나 호텔에서 숙박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방콕으로 넘어옵니다. 방콕에 또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죠. 쉐라톤 수쿤빌 방콕이라는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 여기는 입지가 깡패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장점이라고 한다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모든 분들이 호의적이고 친절합니다. 소통도 잘 되고요. 간단간단한 영어만 해도 다 알아주신다. 그리고 로비에서 바로 BTS 지하철역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지하철 6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맞은편에 터미널 21이라는 필수 코스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 터미널 21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방콕은 트래픽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2분만 딱 걸어가면은 바로 모든 게 다 있는 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만약에 저처럼 투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투어들의 집결 장소가 아송역 앞이에요. 쉐라톤에서 바로 길만 건너면 집결 장소가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하는 투어의 경우 부담이 전혀 없다.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마지막 장점은 체크아웃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짐 맡김 서비스는 당연하고요.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샤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묵었던 방 번호만 말씀드리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영장도 도심 속 되게 숲속 같은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날 여유롭게 아침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서 수영장에 갔다가 사우나 하고 메이크업 싹 지우고 개운하게 씻고 이제 마사지를 받거나 바로 공항으로 가면 되는 쉐라톤은 마지막 날 숙소로 예약을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침구가 너무 습한 거예요. 축축함 플러스 이제 건물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약간의 꿉꿉한 냄새? 건물의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걸 이해는 하는데 상당히 조금 불편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방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침구가 습한 걸 빼면은 또 모든 게 완벽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저의 후기는 만족이었으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쉐라톤에서 마지막 날 묵으시는 분들이라면 공항에 가게 되잖아요. 치앙마이나 파타야에서는 못 느꼈는데 방콕에는 택시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더라고요. 로비 직원분께 택시 플리즈 이렇게 말씀드리면 택시를 잡아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꿀팁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500바트였는데 450으로 깎인 거 보이시나요? 아송역에서 수완나품까지 대략적으로 볼트 가격에는 300바트에서 400바트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숙소에서 잡아주신 택시는 처음에 500바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전한 돈이 딱 450바트였어요. 상당히 당황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450바트밖에 없다. 짐 실어주시면서 기사님께 450바트로 갈 수 있겠냐 하니까 택시 기사님도 오케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흔쾌하게 450바트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이 택시를 부르게 되신다면 한번 흥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2023년
6월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꿀팁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이콘 시암에서 택시 타기입니다. 아이콘 시암은 아마 방콕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 코스로 한 번은 가실 것 같아요. 대부분 여행 영상이나 여행 블로그들을 보시면은 아이콘 시암을 갈 때는 수상보트를 타고 강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상보트를 한번 타보는 경험으로는 좋지만 거기까지 갔다가 보트 줄을 서서 다시 아이콘 시암으로 가야 하는 그 루트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수상보트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택시로 아이콘 시암 주소 찍으셔서 한 번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가 조금 막힐 수는 있지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시원하고 에너지 소모가 덜해요. 꼭 수상보트를 타지 않고 가도 된다는 점. 이제 아이콘 시암에서 우리가 다 놀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택시를 타게 되는데 아이콘 시암에서는 볼트나 그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미터기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요. 1층에 숙시암 입구로 나오시면 택시 웨이팅하는 줄이 쫙 있어요.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고 줄을 쫙 서 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웨이팅 기계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직원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다라고 경로를 말씀드리고 번호표를 받습니다. 5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택시를 탈 수가 있어요. 길이 아주 많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 볼트 불러서 가는 것보다도 더 저렴했어요. 그 미터기 택시는 바가지도 없고 친절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콘 시암에서 나는 쇼핑하고 택시 타겠다 하는 분들은 볼트 안 잡히니까 잡지 마시고 바로 그냥 택시 승강장으로 오셔서 미터기 택시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콕은 이제 애플페이가 조금 상용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지 식당들이나 노포 상점은 안 되지만 터미널 21 안에도 애플페이가 가능한 매장들이 있었고요. 안 되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카드를 미처 준비 못했어 하는 분들은 애플페이도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마지막 날 돈이 조금 모자란다 하는 분들은 애플페이가 되는 매장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완나품 공항 면세점에서도 애플페이로 밥 먹을 수 있거든요. 마사지 팁, 택시비, 노포식당 요 정도는 현금으로 이용을 하고요. 아이콘 시암 이런 쇼핑센터들에서는 대부분 그냥 카드로 긁어요. 수수료가 많이 붙거나 하지 않거든요. 방콕은 애플페이가 가능한 매장들이 꽤 있다. 그리고 태국은 팁 문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수는 아니고요. 대신에 투어를 가게 되면은 투어 가이드님께는 팁을 꼭 드려야 되고 마사지 받을 때는 50에서 100바트 정도는 이제 주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필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50바트 되게 만족스러웠어 아니면 고급 마사지 샵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에 100바트 정도는 챙겨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파타야에서 방콕 넘어가는 택시를 예약을 미리 한국에서 하고 갔어요. 예약 확인 연락이 하루 전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제가 경험해봤던 곳은 다 하루 전날에는 꼭 연락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태국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약을 했는데 하루 전에도 아무 연락이 없다 하시면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예약을 했는데 택시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볼트를 타고 그 택시 업체에서는 환불을 받았는데요. 여행할 때 30분, 1시간이 소중한데 시간을 시간대로 날려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약이 잘 되었는지 누락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콕 여행의 꿀팁이라고 한다면 여행하실 때 동선을 최대한 짧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가 많이 막히는 것도 많이 막히는 건데요. 이게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택시가 잡히지가 않아요. 하루는 이 지역 갔다가 하루는 이 지역을 돌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볼트는 도저히 안 잡히고 내 눈앞에 지금 택시가 있다. 근데 택시 아저씨가 오라고 한다 하면 이제 바로 돈을 내면 안 되고 볼트에 가서 목적지를 찍어봐요. 택시가 잡히진 않지만 가격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 시세를 기준으로 흥정을 하셔야 크게 바가지 쓰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 2배 이상 부르시더라고요. 만약에 볼트로 75바트에 갈 수 있다. 그런데 택시 기사님께 물어보면 200바트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0으로 가자 하면 150을 부르시거든요. 볼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여기 75라 되어 있지 않느냐, 100이면 괜찮지 않냐, 100 이상은 못 드려요 이렇게 좀 단호하게 딱 말씀드리면은 바로 오케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세를 알고 있으면은 바가지를 쓸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쓴 총 경비 빠르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방콕 가는 에어부산 기준 직항 1인 기준입니다. 432,800원, 43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첫날 숙소 34,000원, 네이슨 파타야 2박 95만원, 쉐라톤 스쿤빗 방콕
1박 34만원, 그래서 1인당 6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어는 제가 총두 개를 했는데요. 섬투어랑 수상시장 투어, 각각 25,000원씩 1인당 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은 개인 경비를 1인당 30만원씩 준비를 해갔는데요. 이걸로 저는 기념품도 사고, 밥도 먹고, 택시비도 쓰고, 모든 걸다 해결했습니다. 파타야의 그레이스 스파라고 약간 고급 마사지를 받았는데, 여기는 클럽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1인당 4만원씩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완나품 공항에서 파타야 택시 55,000원, 1인당 27,000원 해서 총 경비 1인당 약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이었고요. 비행기 값이 일단 왕복으로 40만 원대라서 꽤 저렴하게 잘 갔다 온것 같고, 1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투어도 하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은 그 만족도에 비해서는 돈을 굉장히 적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콕은 최고다. 다음은 투어 추천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타야에서는 섬 투어, 방콕에서는 수상시장 투어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투어 이번에 두개다 만족스러웠거든요. 저는 두 가지 투어 모두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약을 했고요. 파타야 투어 같은 경우는 산호섬 어드벤처 바닐 투어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 투어를 예약했는데, 8시 20분쯤 출발을 해서 오후 1시 반쯤 끝나는 투어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론 촬영이 되는 하티엔 비치에 가는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하티엔 비치 강추 드리고 싶은데요. 파타야 선착장에 가면은 선착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산호섬으로 싹 빠져요. 하티엔 비치를 딱 들어갔더니 되게 작고 맑은 바다였거든요. 저희 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팀이 한 10팀 정도가 갔는데 굉장히 여유롭고 사람이 적어서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타야에 가신다면 하티엔 비치를 꼭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하티엔 가셔도 제트스키 탈수 있고요. 바나나 보트 탈수 있고 패러세일링도 탈수 있어요. 그리고 패들보트가 한 4~5개 정도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드론 사진도 꽤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남기고 나는 좀 조용한 섬 투어를 하고 싶다, 맑은 물에 한적하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하티엔 비치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 놀고 나서 뒤쪽으로 가시면은 샤워장이 있는데요. 1인당 50바트예요. 샤워 시설이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몸 헹구고 짠기를 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50바트 내고 샤워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배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 바다를 어느 정도 걸어가서 배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하의는 다시 또다 젖거든요. 샤워장에 가셔서 몸 이렇게 씻어내더라도 바지는 갈아입지 마시고 수영복 그대로 입고 계셨다가 투어 다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르고 옷을 다 갈아입었다가 다시 다 쫄딱 다 젖었어요. 그리고 방콕에서는 수상시장 투어를 가는데요. 잠런사두억 수상시장과 위험한 기찻길,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가는데 이것도 역시나 오전 7시 50분까지 집결을 해서 1시 30분까지 다녀오는 투어예요.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라서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반일 투어로 알차게 다녀오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1인당 24,000원 정도라서 많이 비싸지 않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수상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막 가서 먹거리 같은 게 위생적이진 않거든요. 뭘막사 먹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이색적으로 구경하기 좋고 한 번쯤 정말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위험한 기찻길 같은 경우도 정말 코앞에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걸볼수 있거든요. 시장인데 기차가 오면 길이 싹 열리고 다시 기차가 지나가면 길이 싹 닫히고 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서 직접 보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어는 추천, 한 번쯤 해볼 만하다. 다음은 맛집 추천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타야에서 제 기억에 남는 곳은 딱한 군데, 서프앤터프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는 이미 유명하기도 하고 추천이 많기도 해서 저도 선셋뷰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갔어요. 방콕은 미리 예약하실 때 라인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저희도 서프앤터프 일몰뷰 테이블 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일몰뷰 테이블 주세요 하면 안 되고 일몰뷰 테라스 파라솔 자리 주세요, 이렇게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일몰뷰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바닷가 바로 앞에 정말 일몰뷰였는데,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식당 바깥에서 라이브 공연도 하고 있고, 찰랑찰랑 바닷가 소리도 들리고, 바로 정면으로 해가 떨어지고, 또 옆쪽으로는 핑크색으로 하늘이 물드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6시 예약을 하시면은 7시쯤 일몰이거든요. 밥 먹으면서 일몰 보고, 7시 반쯤 정도까지,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게 밥 먹으면은 해 지는 거다볼수 있으니까 6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은 서프앤터프는 무조건 팟타이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먹었던 팟타이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약간 간짜장처럼 뭔가 불향 같은 것도 나거든요? 한 그릇 더 시켜 먹었어요. 그만큼 정말 정말 맛있었고 팟타이랑 바베큐 폭립 같이 주문했는데 폭립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트러플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날 품절이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드시면은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지 않을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방콕으로 넘어오면은 방콕 하면은 저는 나이소이 갈비국수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1인당 100바트로 작은 사이즈가 나오는데 진짜 국물 진하고 맛있어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그 퍼석퍼석한 쌀국수 면이 아니라 정말 당면 마냥 쫄깃쫄깃한 면이기 때문에 라이소이 꼭 드시고요. 라이소이에서 1분 정도만 걸어가면 쿤댕 쌀국수라고 끈적국수로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둘 중에 하나만 가기는 조금 아쉬운데 두 군데를 다 같이 간다? 하면은 진짜 만족스러운 코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쿤댕 같은 경우는 후추 맛이 많이 나는 사골 국물에 쫄면 사리를 넣은 좀 쫄깃쫄깃한 면이에요. 쿤댕은 막 존맛탱, 너무 맛있다까진 아니지만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맛. 거기서 바로 이제 택시를 타고 아이쿠시암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6층으로 올라가시면 팁사마이와 애프터유가 있습니다. 애프터유도 되게 유명한 빙수 가게인데요. 거기는 웨이팅이 있으니까 애프터유 먼저 가셔서 웨이팅 걸어 두시고 바로 옆에 팁사마이가 있는데 팁사마이는 원래 팟타이로 유명한 가게거든요. 거기 팟타이는 좀 달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거기는 무조건 오렌지 주스를 드셔야 돼요. 오렌지 주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과육이 씹히면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과일 맛이에요. 큰거한 통에 8,000원 정도라서 좀 비싸요. 그렇지만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1층으로 넘어가면 쑥시암이 있어요. 쑥시암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쑥시암은 수상시장을 모티브로 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과일, 먹거리들, 식당 다 있고 위생적으로 길거리 음식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방콕 맛집으로는 쩌페어 야시장. 많은 분들이 코스로 넣으실 것 같아요. 쩌페어 야시장에 가시면은 거의 다 모든 식당에서 냉습을 판매하고 있었고, 분위기 같은 건좀 다르지만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들어가서 두 번째 보이는 가게에서 냉습을 먹었는데요. 냉습 스몰 사이즈 기준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맛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야시장 분위기 이렇게 느끼면서 냉습 먹기 아주 적합해서 쩌페어 냉습도 추천드립니다. 까폼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먹었던 그 냉습 맛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다음에 터미널 21 안에 맛집을 몇 군데 추천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여기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해부어지드라고 터미널 21 4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식당들과 가게들이 다양히 있어요. 해부어지드는 가시면은 푸팟퐁커리를 꼭 드셔야 됩니다. 푸팟퐁커리가 게살이 싹다 발려져 나오는데 먹을 것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푸팟퐁커리, 스팀라이스, 모닝글로리는 스파이시 맛으로 약간 매콤하게 추천드리고요. 크리스피 포크라고 겉에 약간 튀긴 삼겹살 같은 요리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추천드리고 싶고, 땡모반도 맛있어요. 저는 팟타이도 먹었는데, 팟타이는 약간 달았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차트라뮤라고 차이티 맛집이 있어요. 거기는 현지인들도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인데, 차트라뮤에서 차이티도 한번 드셔보시고, 또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카무라는 버블티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거기 밀크티에 당도 75 버블 밀크티를 드시면은 존맛탱이에요. 거기는 1,900원 정도 했거든요. 2,000원도 채안 되는 가격인데 굉장히 맛있었다. 그다음은 이제 태국 갔다 오면 뭐 사야 돼요? 제일 먼저 요거. 숙시암에 가시면 비슷한 거 많은데 요 병아리 캐릭터가 그려진 크리스피 버터롤을 판매를 해요.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아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점, 너무 잘 부서져서 캐리어에 넣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대로 들고 오셔야 됩니다. 느낌 보여드릴게요. 진짜 얇은 크레페 반죽에 안에 약간 연유 같은 달콤한 끈적거리는 게 들어있거든요.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아는 맛인데 맛있어요. 작은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큰 사이즈는 두 개 사면 하나가 공짜, 작은 사이즈는 네 개 사면 하나가 공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는데요. 블로그에서 저도 봤는데 거기 적혀있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여쭤보니까 아 맞다고 맞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프로모션을 꼭 하는지 물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크리스피 버터롤이 생각보다 파는 데가 많지 않고 아이콘시아만의 쑥시암 아니면 쩝페어 야시장 이렇게 두 군데거든요. 쩝페어 가니까 여기 줄이 되게 길더라고요. 둘 중에 보이는 곳에서 무조건 구매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요 김과자. 세븐일레븐에 가면 있거든요. 김과자 중에서도 그냥 평면 말고 무조건 이 롤과자를 구매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이거 제가 치앙마이에서 먹어보고 인터넷으로 다시 구매를 했는데 그 직구하는 맛이랑 이 맛이 좀 달라요. 특히나 빨간색이 진짜 맛있는데 직구한 빨간색이랑 태국에서 사 먹는 맛이 다르거든요. 태국 세븐일레븐 가시면은 꼭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 롤 김과자를 꼭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은 꿀. 이건 터미널 21 지하에 가시면은 고메마켓이라고 거기서 판매하는 꿀인데요. 꿀 구매하실 때 비슷한 게 많은데 이 왕실 표기 있는 얘기가 제일 유명하대요. 이게 38바트였는데 하나에 1600원 정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씩 그냥 기념품으로 선물 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저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 기내반입은 안 돼서 무조건 위탁 수하물로 보내셔야 되고요. 저는 까먹고 두 개를 가방에 넣었다가 압수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캐리어 안에 넣으셔서 위탁 수하물로 붙이시라. 액체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고메마켓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 건망고 이런 거는 하나씩 선물 주기 좋기 때문에 여행 가면 저도 몇 개씩 챙겨오거든요. 그냥 이 패키지가 흔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차오수아 이렇게 생긴 과자인데요. 이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치앙마이 갔을 때도 계속 먹고 이번 여행 갔을 때도 계속 먹었는데 쌀과자 위에 돼지고기 갈은 가루들이 붙어있어요. 이게 육류 반입으로 들어가서 한국 들어올 때 압수당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모르고 1월달에 치앙마이 다녀왔을 때 안 뵙었거든요. 저 그대로 다 들고 왔었는데 차오수아는 들고 오시지 마시고 태국에서 여행하실 때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주황색이 기본이고 빨간색 맛이 있는데 빨간색이 진짜 맛있어요. 살짝 매콤하면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존맛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여행에서 되게 잘 쓴 패션 아이템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아주 1등 공신이었던 우포스 슬리퍼입니다. 제가 우포스 편하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서 신어봤어요. 이게 우포스 자체적으로 약간 굽이 있으면서 신으면은 발을 이렇게 탁 감싸주는 폭신폭신하고 되게 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비슷한 토엔토 쪼리도 신어봤는데 저는 토엔토보다는 우포스가 제 발에는 훨씬 더 잘 맞았고 찹 감기는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컬러도 추천. 그리고 이번에 물놀이 할 때 암튜브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이게 레스트 인 오션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진짜 튼튼하고 이거 그냥 입으로 쑥쑥 불면은 금방 채워지거든요. 저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암튜브가 필수인데 여행 내내 굉장히 잘 썼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기 끝에 이런 마감 처리가 살짝 날카로워서 바람을 너무 세게 빵빵하게 넣게 되면은 여기 끝이 살에 이렇게 닿으면서 긁히더라고요. 너무 바람을 빵빵하게 넣지 마시고 약간은 팔이 들어갈 만큼 여유를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풀빌라에서 잘 썼던 이 투명 튜브. 투명 튜브 이거 진짜 무거웠거든요. 이고 지고 갔는데 그 노력이 보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2만원대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돈 안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 썼고 후기들 보면은 바람 뺄 때 펄이 날린다라는 후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바람 뺄 때 살짝 나오긴 하는데 펄이 많이 날리진 않더라고요. 내년에 또 쓰고 이렇게 하려고 샀는데 하트 투명 튜브도 추천. 이듬 바지 카고 팬츠인데요. 이거 공항 룩으로 완전 강추고 재질이 약간 냉장고 바지처럼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여행 가서 긴 바지 하나쯤 챙겨가면 좋잖아요. 돌돌돌 말아서 가져가면은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해가지고 이 바지 아주 잘 입었습니다. 여름 긴 바지로 추천. 다음은 사심 가득 우리 누에토백. 누에토는 저희 회사랑 제가 함께 기획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백이 출시가 됩니다. 총 4가지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샘플이 딱 제작이 되어가지고 챙겨갔는데 진짜 잘 썼어요. 가벼우면서도 탄탄하거든요. 가로로 길쭉한 디자인이고요. 여기 안쪽에는 안감도 있고 어깨로 멜 수 있는 숄더끈도 있습니다. 7월에 이제 조만간 오픈될 예정이고 오픈할 때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다음에 인스타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던 이 파이시스 수영복. 이거 저는 미디움 사이즈 구매했는데요. 이 디자인이 탑도 약간 가슴 라인 싹 가려져서 나 살짝 유교걸이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배가 살짝 보이면서 또 바로 치마로 이어지거든요. 사진도 잘 나오고 품질도 좋고요. 단점은 조금 비싼 가격? 그래도 이거는 한두 번 입을 느낌 아니고 쭉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서 되게 잘 입은 수영복이 미블레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영복인데요. 이거는 모노키니 디자인입니다. 수판기가 너무 단단한 느낌이 아니고 몸 자체에 편안하게 붙는 핏이에요. 허리가 되게 얇아 보이면서도 배 부각이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지 않고 배가 좀 싹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허리 라인을 연출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추천. 이거는 브랜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진 않고 여기 이제 실밥 같은 게 조금 나와 있긴 해요. 대신에 3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시원한 컬러감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블레에서 같이 샀던 게 입으면 치마인데 안에 바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모노키니 안에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은 이제 허벅지 부각 싹 가려주면서 위에는 허리 라인 싹 드러나는 상의 핏이 됩니다. 나는 허벅지 커버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더비 화이트 블라우스 셋업. 이것도 제가 패션아울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인데요. 그 상하이 같이 입으니까 진짜 예쁜 거예요. 특히나 방콕 같은 좀 더운 나라 갔을 때 휴가 룩으로 입으면은 원단이 정말 얇고 새하얀 화이트 컬러라서 사진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블라우스가 얇고 시원한 원단이라서 하나도 덥지가 않더라고요. 땀이 많이 나지 않고 몸에 달라붙지도 않아서 나는 원피스 조금 식상해 투피스 셋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는 강추. 따끈따끈한 방콕 파타야 후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휴가룩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